같아요. 파도도 아까보다 아침보다 훨씬 거칠어지고 바람도 많이 세졌거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태풍이 오면 파도가 도로도 덮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저 파도 포말이 제 막 얼굴까지 막 날아와요. 상상을 초월하는 바람과 파도입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과 폭우로 태풍경보가 발령된 상황. 올 들어 가장 강력하다는 태풍 매기가 바타네스에 상륙한 것입니다. 그 여파가 얼마나 컸던지 밤사이 해안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열기가 확 와요. Can you explain to me this? Okay, yeah. This one is an electric pole like that. Yeah, yeah. It was on fire last night. Yeah. And this is very tall and oh, this is taller. Oh. When we passed by last night, yeah. This was really on fire. 지난밤 태풍에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일대에는 정전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헌데 신기하게도 전봇대가 계속 타고 있더군요. 마치 난로불 같습니다. 전봇대가 있던 거였는데 이제 전기 합선이 돼가지고 전봇대가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지금 아직 옆에 가면 난로불 쬐는 것처럼 이렇게 따끈따끈하고요. 열기도 막 이렇게 전해져 오고 탄 냄새도 막 나고 그래요. 태풍이 휩쓸고 간 것은 비단 전신주뿐이 아니었습니다. 가드레일도 어젯밤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고 그러네요. 저기 날아간 게 조각이 저기 흩어져 있는데 태풍이었으면 답네요. 그나마 사고나 인명피해가 없었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사실 태풍보다 더 놀라운 것은 섬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형 태풍이라고 하면 대피하거나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아이들의 일상은 그대로입니다. 이방인에겐 참 낯선 풍경이더군요. 나무가 저거 커요. 큰데 이 굵은 가지가 저거예요. 저게 이제 어젯밤 태풍에 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얼만큼 어젯밤에 쐈는지 보시면 이렇게 찢긴 것처럼 이렇게 가지를 누가 뜯은 것처럼 부러져 버렸어요. Did you not scare? No. 전혀 무서운 표정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정말로 일상, 태풍도 하나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 같아요. 네. 태풍은 언젠가 지나가기 마련이죠. 사람들은 그 기다리는 법을 터득한 듯 보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계속 창문도 덜컹거리고 해서 무서웠는데 이거 사람들은 그냥 태풍이 하나의 일상이에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비 오는 정도? 그런데도 그냥 아주 평화로운 그런 일상 모습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어요. 다행히 태풍 경보가 해제되긴 했지만 파도도 높고 바람 또한 여전합니다. 그런데도 어부들은 벌써 바다에 나왔습니다. 풍랑 때문에 아직 조업을 나갈 순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물 낚시로 뱃니를 대신한다 하네요.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이거 보이죠? 잡았어요. 아주 작은 고기인데, 저 못 잡은 줄 알았는데, 잡았다고 그러더라고. Only one? Only one. Try, try. Yes. Yeah. Okay. 그물만 던지면 고기가 잡히니 한번 도전해볼 참입니다.
그물을 V자로 만들어 바다로 힘껏 던진 다음 재빨리 걷어올리기만 하면 된다는데. 손님 되세요? 그럼? 던져볼게요. 고기는 간단히 보는데 대나무 두 개를 손으로만 집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던져야 되는데 18인이 보통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때 저를 주눅들게 하는 그물낚시의 달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물이 훨씬 큰데도 손놀림이 능숙한 데다 던졌다 하면 백발백중입니다. You catch this? Yes. 안 잡았네, 고기. What's the name of this fish? Yamong. Will you eat this? Grill or fried? Fried? 튀겨서 먹을 건가 봐요. 작으니까. They pick a different kind of fish. 그래 우리들이 양자 공간 장한 이또 마마 상상에 마해라 사람 막라인이 라인이 됐나 공바 막간간간 파나혼 아까 아이 말하긴 알로네 아까 리디 또 사노 마라보 다라노 마마 나한테 가파요 아요 스마트 하나 평생 바람과 파도와 싸웠습니다. 그래도 떠날 수 없는 건 바다엔 태풍보다 큰 월척의 꿈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곳은 그물낚싯대 인근에 자리한 어촌마을 비우라입니다. 한때 고래사냥으로 이름났던 곳이랍니다. 이건 뭐예요? What's this? This is where they hang the sun dry the dorado, the fish. So they will hang all the fish here so that it can... 아, 그러니까 덕장 비슷한 거 우리나라 이제 고기 말리는. 예. 잦은 태풍으로 조업을 자주 나갈 수 없는 어부들은 생선을 오래 두고 먹기 위해 주로 자연 건조를 시킵니다. 우리네 황태처럼 해풍에 말려 보관하는 거죠. This is Lapu-Lapu fish. Oh, yes. Lapu-Lapu. And this is an octopus. Octopus. 점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Lapu-Lapu is the first class of fish. Oh, yes. It's the first class fish. Even in Manila. This is one of the most expensive fish. 가장 많이 건조시키는 물고기는 도라도. 우리말로는 만색이라 불리는 생선입니다. And this can last for a year or more. Oh, yeah. So they only put salt, salt and sun dry. It's sun drying. That's the way they preserve their food for. 냄새가 우리나라 북어 황태 보다 조금 더 진한 냄새가, 냄새는 북어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향기가 훨씬 진하고, 훨씬 더 딱딱해.